이번에 적용되는 21.8 패치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고 이로 인해 전장 판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정규전에서나 보았던 방어도 시스템이 전장에도 도입됩니다. 이번 패치부터 전장 영웅은 게임 시작 시 방어도가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블리자드가 직간접적으로 영웅 밸런스 조절에 실패했음을 시사한 건데요. 패치 노트에 있는 티어표가 블리자드 피셜 영웅 티어표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멀리 건때 방어도가 가장 낮은 영웅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어도 시스템은 어떠냐고요? 빨라진 전장 메타를 조금 느리게 하는 것 외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함께 새로운 영웅도 추가됩니다. 바로 템신 룸입니다. 영능은 향기로운 향수로 생명력이 가장 낮은 아군 하수인을 처치하고 다른 모든 하수인들에게 그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기선 제압이라 성공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쭈꾸미나 청보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득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보다 기물이 하나 적은 상태로 전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핸디캡이기 때문에 고티어 안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블리자드도 그걸 아는지 새로 나온 영웅임에도 4티어로 구분해놨죠. 다음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는 디아블로 보물 소식입니다. 지옥의 안장, 공포의 발톱, 지옥불 발굽이 점점 유의미하게 강화되고 있는데요. 잠시 머물다 가는 영웅도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우리 4티어 이하 영웅들은 어떻게 안 될까요? 하수인 목록 업데이트입니다. 수상아리만큼 광폭이 잘 터지는 뾰족털 기사가 하수인 목록에서 삭제되었으며 대신 송빛 미스락스와 적폐가면 기물 가시소환사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는 현재 메타에서 가장 약세인 가멧의 버프와 동시에 옥고 기물들의 강화를 기대한 듯 합니다. 하수인 업데이트입니다. 기계 보행 전차가 스탯이 6-3에서 5-3으로 변경되었으며 복수도 6댐에서 5댐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첨보 하수인에게 플러스 2-1 버프를 줬던 기름 로봇이 플러스 1-1로 너프됩니다. 그나마 복수 정령의 카운터 역할을 했던 게 기계인데 이로써 정령은 더욱 활개를 칠 듯 합니다. 뱃사랑과 요호우고 선장 으르렁니는 각각 3-1-3-5-4-6으로 스탯이 변경되었고요. 남쪽 바다 폭력배는 청지기 이그제큐투스처럼 기본적으로 플러스 1-2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중 썸업니 토니의 복수 카운트가 5에서 4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눈여겨볼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수가 5인 것은 정말 터지기 힘들지만 4라면 생각보다 꽤 잘 터지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번 패치로 토니의 위상 변화가 어느 정도는 생길 것 같습니다. 가멧 종족에서도 이유모를 튼튼엄니의 5-3 스탯 버프와 뾰족털 투사의 혈석 버프 롤백, 짝꿍자 환상의 짝꿍의 5-6 스탯 롤백도 있습니다. 강령사는 리어크에 가까운 버프를 받았는데요. 3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가 올라갔으며 기존의 능력에 혈석을 2 더해주는 능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4렙 발견 메타를 견제하려는 밑그림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복수 정령과 데모는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자, 이렇게 21.8 패치 노트를 알아봤는데요. 전장의 황배를 위한 블리자드의 노력과 방향성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미 반공기는 먼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금 씁쓸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아무튼 제 예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